불교나 천주교, 기독교 수많은 도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는지, 기도를 해도 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기도를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네. 아, 이 기도 한번 풀어봅시다. 아, 이거 바르게 풀면 굉장히 좋아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때는 명분 있는 짓을 해야지. 명분 없는 짓을 그냥 소문을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해보면 이 시간 낭비를 하는 만큼 내한테 어림이 와요. 노력이죠.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한번 분석을 짧게 조금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려워지면 뭔가를 찾으러 났습니다. 뭐 어려워지면 찾으러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님한테 비니까 좋아진다 하더라. 이런 정보를 받았어. 그래갖고 내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힘이 돼줘서 하느님한테 내가 따라갑니다. 가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가 뭔지는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아래께 주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다 하니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했던 거. 또 처음에 이렇게 찾아가니까 신이 뭔지를 나는 몰랐는데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한테 주입을 자꾸 시켜주니까 이 신을 받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런 하느님 아들이라고 내한테 자꾸 주입을 시켜주네. 내가 그걸 왜 알아? 자꾸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였어. 이래갖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지 나는 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님인지 몰라요. 그렇게 자꾸 들어온 거야. 어떤 데 가니까 부처님이 시탈타라는 그 양반이 3000년 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단했다. 그러고는 이분이 시탈타 이게 부처님이라고 자꾸 밀어야갖고 우리가 부처를 요 안에 심어버리는 거라. 신은 전부 다 이때까지 선천시대 신은 주입식 신입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주입을 해줘서 밀어넣어갖고 가지고 있는 신. 이게 옳은 신이에요? 틀린 신일까요? 옳은 신입니다. 니한테 주입신은 주입신으로서 옳은 거지요. 우리가 자연의 진짜 법칙을 찾아서 우리는 신을 알고 신을 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을 모르면서 신을 대하고 있어. 이러면 이때까지 선천시대는 우리가 질량이 낮으니까 어려울 때 빌 수도 있고 신이라 하니까 무조건 꿇어앉을 수도 있는데 무릎을 꿇고 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엄연한 지식사회. 엄청나게 똑똑하고 질량이 꽉 찬 지식인들,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나왔어.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킨다고 신이라 하고 시킨다고 절해버리고 시킨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게끔 산다면 너희들을 홍의 인간이라고 할 것이냐? 아닌 겁니다. 이때까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다. 하나 지금부터는 새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짧게 정진을 하자. 우리가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지금 하는 게 기도라고 했을 때 갖고 어려울 때 가가지고 해요.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두 번 가고 두세 번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맨날 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어려운 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가도 돼요. 어려운 게 아직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자꾸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나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다. 그러면 제법 어려운 게 농도가 심한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간다, 두 번 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맨날 간다. 어떻게 돼요? 되게 어려워야 돼요. 어? 석 달 열흘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간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안을 입고는 그렇게 안 가는 게 인간이에요. 요렇게 됐다. 이제 교회 그래 갔다. 절에도 그렇게 가지요. 어, 그렇게? 어, 절에도 숫자까지 다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죠. 어,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어, 요렇게 갖고 절에도 그래 갔어. 어떤 수련 하는데도 그래 갔어. 맨날 가.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 안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예, 요거마다 네가 다급한 기 너서 그리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요까지 가자고. 가고 애를 또 하나 꺼내보자고. 산을 타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산을 가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가. 하루에 한 번씩 꼭 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타는 사람도 한 10시쯤 때가 해가 떴을 때 편안할 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 새벽에 날도 안 샜는데 추운 데 가. 추우나 더우나 그 시간 맞춰가 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다 기도 다니는 겁니다. 어려워서. 어려워서 가는 거예요. 산 다니는데, 산에 다니면서 나는 빌지로 안 했는데요. 똑같은 짓거리 했잖아. 그러면 스승님한테 이래 와요. 와.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면 됐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부산에 오면 뵙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오면 뵙지. 또, 어떤 사람은, 스승님께서, 이 서울서 가르쳐 준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내가 자주 못 보시니까 나는 어디 계신가 맨날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요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급하면 맨날 올 거고, 조금 너서그리 하면 덜 올 거고, 네가 살만하면 안 올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기도죠? 기도는 면접 보러 가는 거야. 네가 뭘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너의 상태를 가지고 누구한테 면접 보러 간 거다. 절에 갈 때는 절에, 누군가의 인연을 잡아서 갔을 때는 인연한테 면접 보러 간 거예요. 산에 갔을 때는 산의 증기에, 그러니까 산신한테 면접 보러 간 거. 그러면 네가 어려우니까 운동 삼아 자꾸 갔는데 꾸준히 노력을 하고 가니까 산신이 보시기에 너를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는 이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때가 되면 너한테 승부를 준다. 이거는 네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추근했다고 기도냐? 추근은 네가 중얼거리는 거고 일단 너를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절에 가든지 어디에 내가 자연에 가든지 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만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스승님한테 오는 법칙이 있고 거기 가는 법칙이 있고 다 다른 거죠. 근데 스승님한테 오는 데는 어떻게 해서 면접을 보냐?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오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맨날 오는 사람은 그러면 면접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보니까 면접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만일에 12분은 내가 봐야지 그 사람의 이제 이렇구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정리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12분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12번 올라면 1년을 있어야지 인자 너를 조금 이제 보고는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게 되는 거죠. 맨날 오는 사람은 12번 같으면 며칠만 지나면 되죠. 맨날 노력을 하니까 너를 유심히 지금 보는 게 12번을 12일 만에 너를 다 봐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정리해 줄 수 있죠. 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데를 우리가 갈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죠. 자연에 그냥 갈 때는 자연에 스스로 뇌를 맡김이고 인연을 만나서 지도자한테 갈 때는 지도자한테 우리가 면접을 봐서 그 지도자가 움직여줘야 그래야 하늘에다가 보고를 하고 자연에다가 신들을 움직여서 너한테 승부를 보겠고 나서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바르게 알고 해라는 거죠. 무조건 가서 절하는 것은 너는 절하러 온 거지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절하러 온 거지. 그래갖고 절을 막 자꾸 하잖아요. 하니까 누가 하나 툭 치고 들어옵니다. 옆에서. 절을 왜 그래 많이 합니까? 이게 아 건강에도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으려고 절한 놈이 돼버렸어. 실컷 절해놓고 누가 툭 치고 들어와서 모르니까 그렇게 기 안 죽으려고 이상한 놈 안 되려고 그렇게 답변이 툭 나왔대. 나왔으면 딱 물을 때 신이 탁 듣거든요. 아,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려고 절했으니까 너는 간절한 거를 가지고 절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좋아졌으니 됐다. 끝이에요. 우리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스승님한테 왜 오는가?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갈 때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 내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나는 노력을 한다라는 목적성을 가지면 너가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풀어줘도 너는 열심히 하겠구나. 이래서 풀어주는 겁니다. 응? 기도가 뭔지 알고 해라는 거죠. 예수가 옛날에 이렇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어 자꾸 아무리 처비라도 지금은 안 해줘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만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바른 법을 찾으면 인류를 아리켜야 되는 그런 홍의 인간들입니다. 연구해라. 하나라도 바르게 알고 접근해라. 인자는 기복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 대한민국은 끝났어. 분명히 그 많은 시간을 주고 지식을 갖추게 해줬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인류가 이때까지 엄청난 희생 속에서 일어난 지식들이다. 이걸 우리가 한 몸에 다 갖출 때는 너희들은 엄청나게 충만한 진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연구해라. 너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것이 인류를 뒤틀어 놓을 거니까 연구해라. 그렇게만 노력을 한다면 너희들의 어려움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이 빛나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굴하게 굴복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어서 얻으려 들지 말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온 것이 왜 왔는가를 찾고 연구해라.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노력이다. 내가 스스로 모르겠거든 이걸 아르켜 주실 분 같이 공부를 나누어 주고 이끌어 주실 분을 찾는 것이지 내가 원력이 있으니까 가니까 내한테 뭔가를 안 도와주겠나? 이는 비굴한 생각하지 마라. 그는 힘을, 이 세상의 힘을 전부 다 거뒀으니 그렇게 해갖고 해주는 법칙은 없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나온다. 그 길을 찾아서 가면 서방이 길이 다 열리고 빛나는 인생이 시작된다. 여기 우리 홍이 인간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내가 이끌어주고 우리 국민들의 길을 이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이 사회를 빛나는 사회 한번 만들어보자.